안녕하세요. 상신인포TV 수현입니다. 이번 여행은 서울에서 용문행 전철을 타고 운길산역에 내려 근처에 있는 물의 정원을 가을 풍경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정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천리에 있는 물의 정원은 북한 강변에 만든 수변공원으로 물을 소재로 한 각종 수생식물 및 나무들을 잘 가꿔서 도시민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이 제철이지만 가을에 물의 정원은 북한강과 운길산이 함께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제공하고 있어 볼만합니다. 저 멀리 운길산이 보입니다. 한창 물들어가는 가을 풍경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물의 정원 내 두 곳의 늪지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인데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주변 환경과 너무 잘 어울리며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강과 그 주변의 아침 풍경입니다. 멀리 운무가 끼어있고 양수리 모습이 살짝 보여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기분은 최고조로 이를 장소로 보입니다. 각양각색의 풀들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하늘하늘 잘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산들바람 일고 옅은 구름 비는 기어듣건만 살인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다시금 더디네. 90일 봄날은 근심 속에서 보내며 운길산 꽃구경은 또 시기를 놓쳤구나. 한음 이덕영 제주송사 승축 중에서 옛 용진 나루터로 팔당댐이 건설되기 이전에 이곳이 나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종 수생식물들이 장관을 이루었던 지난 여름 이후 지금은 가을의 잣대를 뽐내는 넓은 호수입니다. 내년 6월에 꼭 방문하여 연꽃을 봐야겠다고 다짐하였던 곳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친구와 한 음식점에 들려 닭도리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찬도 깔끔하고 정갈했으며 맵지도 않고 시원하고 얼큰한 맛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